시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강남 지역의 부동산의 시세, 또 그 가치,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그 상황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거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점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수한 학군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성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또 상징성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그곳에 몰려 산다. 나도 거기 들어가면 또 동질그룹을 이루면서 그러한 상징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형편만 좋아지면 인강남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남에서 잘 살던 분이 어느 날 강남 나 떠납니다.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아주 낙후된 지방에, 그것도 정말 촌구석도 그런 촌구석이 없습니다. 거기 간다. 여러분, 이웃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러겠죠. 정신 나갔나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거? 또는 아이 뭐 뻔하지 뭐. 쫄딱 망한 거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수군되는 말에 누군가는 덧붙이겠죠. 자식들이 불쌍하다. 부모 때문에 웬 고생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바로 그런 사람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애굽의 정리가 돼서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족 70명이 극심한 가뭄에 피해를 입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시작되죠. 42장 27절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지요. 애굽 생활 17년째가 되어서 이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됐을 때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47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고대 중근동 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벅지 아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 절대성입니다. 그 맹세의 엄숙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될 맹세를 시키는 거죠. 무엇입니까? 죽으면 절대로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거기 장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년의 야곱이 가진 분명한 인생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가치를 그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환경으로 인해서 풍요롭습니다. 이러한 애굽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죠. 거기다가 아들 요셉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야곱 가문은 여기 있으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평화롭고 애굽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룬 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마지막에는 결국 그 남는 욕구 중에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만약 애굽에 묻힌다면 물론 피라미드야 왕에게만 허락된 무덤이기에 할 수 없지만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무덤 하나쯤은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굳이 자신을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 그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조상의 묘지는 화려한 봉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대충 파놓은 그런 굴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들의 뼈밖에 없습니다. 굴입니다. 또 거기서 대를 이어 살아가야 될 자손들은 그럼 뭡니까? 잘 나가던 애굽을 떠나서 그 무슨 사서고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확신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황량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가나안에 발디디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받음과 축복을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이처럼 말년의 야곱은 당장 좋아 보이는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7장 3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대화하는 지금 야곱에겐 그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여기 안에 꽉 확신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게 그걸 알려주고자 일부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육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2011년이죠. 노르웨이가 발칵 뒤집어지는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네르스 브레이비크, 이름이 어려워요. 아네르스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저 신나치주의자 저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무려 77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한 섬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 그런데 2016년에 이 인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내용인즉슨 정부가 나를 6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독방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만나는 인권 침해를 내가 당했다. 야, 저거 철면피 아닙니까? 77명을 죽게 만드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노르웨이의 교도소는 전 세계 최고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독방에 가두었다고 하지만 독방이 독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갇힌 독방은 방이 3개입니다. 침실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엔터테인먼트 방이 따로 있고 그 방 안에는 러닝머신이 있어서 거기서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있습니다. TV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부럽다. 비행기표 사지 마세요. 그런데 법원의 판정이 어떻게 났을까? 이 테러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고 그것은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재판 결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분노를 했겠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철면피안이에요. 그러나 테러 당시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제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결정을 나는 존중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말하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모두 다 승복하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모습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당의 인권도 저렇게 존중을 한다면 그 정부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잘할까? 이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의 본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안락한 인생을 누구나 즐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본성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부와 풍요의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조상. 왕의 반열에 설 정도의 대단한 부와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이 왕들의 연합군에게 점령당하여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왕들을 쳐부시고 조카 롯과 포로됐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삭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막대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야곱도 거부였죠.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다윗은 뭐 왕이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이들은 물질의 복도 누렸지만 어느 순간에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주저함 없이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깊은 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갔을 때에 연어 양식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 안에 연어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여러분, 뭐 잉어 떼 있는 그러한 뭐 유원지 그 저수지 같은 데다가 쫙 먹이를 뿌리면 쫙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물이 연어예요, 완전히 연어. 그런데 이 연어들이 다 자라면 방류를 합니다, 바다로. 그럼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이쪽 바다, 저쪽 바다,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알래스카로 쫙 돌아오는 겁니다. 장관이죠. 물결을 거슬러서 오고 폭포를 거슬러 뛰어올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아,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크리스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때가 되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적인 것 붙잡고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노년의 모습이에요. 나를 가나안의 장사 지내달라. 요셉에게 그 맹세를 받은 이후에 얼마 후 야곱이 그런데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왜 굳이 아들들 데리고 갔느냐? 우리가 요셉 시리즈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이 아이들은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그 언약 자손의 반열에 이 아이들도 든다는 것을 아버지 축복기도 해주셔서 인증을 해주세요. 그 목적입니다. 두 손자를 안고 야곱이 말을 하죠. 48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깨달은 중요한 영적 지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주시되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되 찬란한 애굽의 영광스러운 구원자로서 그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누구나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위대한 국무총리 삼아 그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소생들마저 일렬로한 야곱에게 품에 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더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억지로 더 가지려고 하면 처음에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나중 돼 보십시오.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몸부림친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무슨 일들을 터뜨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이 아닙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철야 기도회가 명물 아닙니까? 거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땀 빼서 찬양하면서 이 하늘문이 탁 열려서 이제 후련한 느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육신인지라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 한 11시 한 40분에서 50분 되는데 잠이 잘 여러분 그때 오시나요? 잠이 잘 안 옵니다. 허기가 져요. 저는 목사인데 꼭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라면이 먹고 싶어져요. 그때부터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 좀 끓여줘요, 라면 좀 끓여줘요. 제 아내에게 하여튼 하소연을 합니다. 안 돼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왕성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자꾸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때부터 제가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냉장고를 할 일 없이 계속 열었다, 닫았다, 코를 박았다, 드쓰셨다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그럼 저희 아내가 할 수 없이 아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라면을 이제 끓여옵니다.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이상해요. 라면에 제가 그 몇십 년을 저는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 라면을 딱 아는데 이상하게 라면 가져올 때 되면 분량이 몇 젓가락이 사라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제 아내가 저쪽에서 후루룩 후루룩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꼭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 때문에 살쪄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야 가장 맛있습니다. 팔팔 끓는 물. 근데 물은요, 98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 물의 임계점, 끓어서 기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입니다. 그 임계점, 그때야 물이 끓고 그 물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더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영적 임계점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영적 임계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22년의 세월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영적 임계점이 오기까지 이걸 못 견디면서 결국 포기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부작용이 퍽퍽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영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수년간 광야를 전전하는 모진 시련의 기간을 거치지요.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버팁니다.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인간적 수단과 방법 쓰지 않고 그는 기다립니다. 어리석은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 그 전투에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가 다윗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평화 가운데 왕이 되고 그 결과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은혜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릴 때 결국에는 더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찬양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3년 동안의 그 철저한 기근,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끼밖에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건 나 달라는 겁니다. 나 먼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이 한 끼 한 줌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이게 어떤 음식인데.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내 말대로 하면 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거야. 여러분 이건 마른 수건 짜는 것처럼 이거 지나치게 가혹한 헌신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3년 그 기근의 전 과정 동안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이렇게 안 풀어주시나? 아, 하나님은 사업이 아직도 어렵고 문제는 첩첩산중이고
진로는 보이지 않고 직장은 안 잡히고 결혼 상대자는 나타나지 않고 자녀는 방황하고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생은 여전히 꼬여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마음이 지금 막 흔들흔들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영적인 임계점의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돌파될 것이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바람대로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줘요. 오늘 본문 48장 14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권능이요, 힘이요, 또 이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장자에게만 이 오른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 겁니다. 대를 이을 사람.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안수를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요. X자로 엇갈려서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요셉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얘가 장자 므낫세예요. 얘에게 해주셔야죠, 이걸로. 그렇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끝끝내 찾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왜입니까? 지금 가문의 족장이요, 영적 제사장인 야곱은 성령의 영감이 충만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예언대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크게 됩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 누굽니까? 그 인품과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지위 모든 것이 아버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국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 성공적으로 존경받으며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야곱은 147세가 돼서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보다 힘과 능력과 건강과 지식과 지위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신자들이 그 세대에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스마트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보다 반드시 우월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감동 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저는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빙상과 충돌해서 이 타이타닉이 서서히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절망의 순간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제 죽는구나 막 비명을 지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서로 배신하고 먼저 타려고 물에 빠뜨리고 자기가 타고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그 타이타닉호의 갑판에 있던
지휘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찬송가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그러자 악단이 그 바이올린에 맞춰서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그 아비규 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찬송가 소리를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그 찬양을 하며 서서히 평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타이타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이 결코 갖지 못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살면서 혼란 가운데의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 길은 이곳입니다라고 우린 그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자신 있게 영적인 권세를 발휘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자녀가 제 아무리 애들이 팔팔하고 최첨단 기술을 알고 있고 하여튼 아이들이 최신 지식으로 무장됐어도 야곱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자녀를 압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십니까? 요즘에 워낙 여풍이 세가지고 양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다 양보해버리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돼도 안 됩니다. 여자분들에게 뭐 가정, 자녀, 교육, 뭐 대소사 다 맡겨버리세요. 남편들은 큰 것만 하면 돼요. 지구 환경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남극의 빙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펭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나머지는 그냥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나 남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 이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내이십니까?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유일하게 영안이 열린 사람인 만큼 가정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늘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십니까?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기둥이 되셔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혼란스러운 작금의 현실 속에 함께 가슴 두드리면서 한숨만 퍽퍽 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가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야곱처럼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통성으로 주님 애굽의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 가나안을 소망한 야곱처럼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영적 임계점을 통과하여 더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린 크리스천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